자, 이거 능률 시사 박준원 교수님 쓰신 책 2과 본문 세 번째입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근처까지 왔습니다. 오늘 경화여중 1학년인가? 1학년이 걸리고 1학년이 2학년 학생하고 접촉해서 2학년이 전부 귀가했다고. 참, 이제 우리 진짜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예,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조심조심, 또 조심. 이런 상황들이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수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학력 격차가 굉장히, 예,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예를 들면 백인, 백인들은 이 상황에서도 개인 교사나 뭐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고, 흑인, 히스패닉, 그 빈곤층은 학교를 갈수 없으니까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학력 격차는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빈 갈라지는 걸더 심화시키는 걸 초래하기도 하거든요. 이 학력 격차라는 게 자본주의 국가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가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롭게 살수 있느냐 살수 없느냐 이거야.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길을 쓰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 본인들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려 하는 이유, 예,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렵지 않게 살게 하려고, 네. 학력 차별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예. 삼성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이유.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뭐 하려고? 경제적으로 좀 윤택히 살려고. 네. 자. 뭐가 자꾸 올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배움은 그런 거야,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 배움이라는 건 그런 거다, 그죠? 네. 아, 이게 뭔 소리야? 네. 자, 그래서,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이분도, 그죠? 이분도. 이분도라고 쭉 가면 콤마가 있을까? 콤마. 여기다 콤마, 그죠? 여기까지 양보절이야. 뒤에가 주절이야. 앞에 거보다는 뒤가 더 중요한 거야. 잊지 마세요. 양보절보다는 주절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대자를 알지만 그 말이에요. 대자가 뭡니까? These analogies. 이거 뭐야? 비유죠, 비유. 그죠? 이런 비유가 be based 또는 뭐뭐로 근거로 하다야. 그죠? 근데 여기 not이 붙었다. 그러니까 근거로 하지 않는 거죠? 뭐를? 과하게. 과학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아. 에이, 저거 비과학적이야. 그렇지만 그 표현들이요. Do not easily disappear. disappear는 사라지다거든. 언어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죠. 비유는 동물과 인간의 그 비유, 그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아이고, 카톡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확진자 때문에, 예, 여기저기 난립니다. 네.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조심조심. 자, 실제로 또는 사실, 그죠? 임팩트는 실제로도 있고 사실도 있어. 그래서 사실, 부분적으로, partly. 자, due to는요,
because of의 동요야. 뭐뭐 때문에 그 말이야. 요게 요렇게도 쓰입니다. THANKS, thanks to. 동요야. owing to. 동요야. due to. 동요야. 계속.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thanks to, owing to, due to. 요건 전부 다 전치사가 뒤에 명사 오면 돼. 동사 쓰고 싶으면 동명사 쓰면 되고. 그죠? because of가 있죠. 뭐뭐 때문에. 그죠? 자, because 안 쓰고 because of 쓴거 뭐냐면, 이 전치사라는 것 때문에 because of 갖다 놓은 거야. 했죠? 다 적었으면 하나만 더 적겠습니다. on account of 있어. on. on. account of.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뭐뭐 때문에 그 말이야. 좋은 거는 뭐뭐 덕택에. 이러한 표현들 덕택에. 부분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데디아 이러한 믿음을 이트 홀드는 꼭 잡다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꼭 품고 있는 거야. 홀드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자, 믿음은 이 빌리프는 빌리브의 명사야. 선생님 이렇게 중간중간 해주는 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알아두면 도움이 되니까, 단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해주는 거야. Believe, 믿다. 쟤는 믿음. 이렇게 같이. 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이건 추상이잖아요, 그죠? 영어든, 우리 한글이든, 한국어든, 추상이 나오면 구체화 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믿음을 신봉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꼭 주장해요. 어떤 믿음? 모르잖아, 그죠?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대절이야. 이 뜻을 동격의 뜻, 그래. 가끔 시험 문제에 얘와 같이 쓰인 거 찾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믿음, 명사, 관계대명사구나. 이러면 안 된다, 그지? 뒤에 해석을 해 보세요. 뒤에 해석 문장이 완전해. 그러면 얘는 관계되면서 아니죠. 그죠? 자, crocodile whip and be always flies straight to their destination이죠. 악어가 뭐하고? 슬퍼서 울고, whip, 그죠? 그리고 벌들이 항상 직진으로 나른다. 그들의 목적지, destination 목적지거든. 그들의 목적지에 어떻게 직진, 직선, 곧장 항상 날아간다라는 믿음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야. 그쵸? 때때로 자, the meaning은 자, mean이 의미하다의 명사입니다. meaning 그 의미 뭐의 의미? 이 analogies 비유죠. 비유의 그 의미가 obvious는 분명한 명백하냐, 명백하단데 not이야, may야. 명백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 말이야. 됐나? 자, for instance, 그 예입니다, 예. 의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예죠. 그러면 예를 좀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냐고 낼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면, come to mind 하면 떠오르는 거야. 무엇이 떠오르니? 언제 네가 들어요. 이런 말. white elephant 또는 black sheep. 흰 코끼리, 검은 양. 야, 양이 다 하얗지 않나? 검은 양 있나? 있나? 염소는 검고 양은 하얗잖아. 그죠? 코끼리가 보통 회색 회색빛 아닌가? 잿빛? 자, 여러분들이 흰 코끼리나 검은 양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게 뭐냐, 그죠?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 분사구문이 낑겼다. 여기 별표 좀 치고요. 여기
콤마 콤마 보이죠? 분사구문. 이게 분사구문은 출발점이 부사절이잖아요. 부사절. 부사절에서의 부사. 부사의 위치는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절도 어떻게 올수 있냐면 이렇게 올수 있는 거야. 부사절 앞에 접속사, 이거 왜 이래 또. 작죠? 접속사 있고요.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도 쓰고요. 또는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쓰기도 하고요. 하고. 또는 얘가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왜 갑자기 접속사를 다쓴 거야? 얘를 안 써도 되는데. 그죠? 접속사, 주어, 동사. 자, 그러면 분사구문이라는 것도 세 가지가 올수 있겠죠? 위치가. 앞에 오는 분사구문, 뒤에 오는 분사구문. 그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낀 분사구문. 지금 그게 그거잖아. 여기. 대부분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들은 사람들. 이렇게. 자, 분사는 분사가 형용사라며. 그러면 분사 구도 형용사 구 역할을 할수 있겠지. 즉,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 주절의 주어를 꾸며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을 들은 사람들, 자,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러한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추측할 수 없죠. 그것들의 의미를, 그죠. 예. 그렇죠? 자, 표현. 표현. 그 표현. 어떤 거? White Elephant. 이 표현은 태국에서 온 거야. 태국. 타일랜드. 어디에서 샀다고? 태국에서. 오래전에 태국에서는요. White Elephants were very rare. Rare가 보기 드문 희귀한 징견이죠. 매우 드물었어. 그래서 whenever는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Whenever는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one 이거 엘리펀트입니다. was found, be found는 수동태죠. find 얘기죠. find가 발견하다. 그러면 과거분사 found는 발견된 거죠. 코끼리가 발견될 때마다 그죠. 원은 뭡니까? white elephant잖아. 그죠. was given to 아유 너무 이제 껌이지 껌. 그죠. give라는 단어는 give라는 단어는 사형식으로 쓰이면 누구누구에게 그죠? 뭐뭐을 또는 를 주다잖아. 이거 자리 바꾸면 삼형식 바꾸면 기부 여기 뭐뭐를이 오겠죠. 을이나 를이 오고 에게가 뒤로 갈때 to를 달고 가죠. 그죠? 수동태 쓰면 얘가 앞으로 오겠죠. 얘는 비기본 되겠죠. 그죠? 여기선 누구누구 뭐뭐을 누구누구에게 주다죠.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주다죠. 얘가 와도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비기부냐. 네. 그러면 그것을 왕에게 주었다 됩니까? 이 it을 을로 해석하자. 을로. 왜? 능동태의 목적어였잖아. 직역하면 그것은 주어졌다 왕에게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것을 왕에게 주었다. 그죠? 갖다 바친 거지. 지우고 올라가자. 자, 9번. 자, 왕은 그러면 그것을 뭐로써 줬냐면 뭐뭐로써 주다. 로얄 기프트, 왕의 선물이야. 그죠? 충성심에 대한 선물로 준 거예요. 누군가에게 줬겠죠. 기부, 그죠? 예. 요렇게 가로치면 되겠죠. 그러면 기부 3형식 아니야. 어떤 사람 그죠?
콤마가 없는데 곧바로 주어 동사 나왔어? 아, 그 목적격이 빠졌겠구나, 그죠? He did not like, 그죠? 그가 좋아하지 않는 삶을 준 거야. 이유, 이유. 이유. 왜? Since가 have PP를 만나지 않으면 이유입니다, 이유. 왜? The beautiful animal. 그 아름다운 동물, 코끼리죠. 흰 코끼리. Cost of fortune.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때 cost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야. fortune은 부야, 부. 그러니까 돈이죠. 돈이 많이 들어가. 뭐 하는데? Take care of, 돌보다야. 이 오브의 목조가 바로 애니멀이죠. 그래서 나안쓴 거야. 어? 조심하자. 그러니까 그 동물을 돌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 그러니까 꼴배기 사람 주는 거야. 돈 많이 들이라고 거기다가. 어느 누구도 저 왕이 참 심술궂다. 어느 누구도 레퓨즈할 수 없어. 그러한 선물을. 이땐 프레젠트가 선물이죠. 선물을 거절할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이 경제적으로 망치죠. 망치게 할수 있죠. 뭐를? 그것의 주인을. 더욱이 아주 심각한 범죄야. 이때 있으면 뭡니까? 가주어죠. 네. 진주어죠. 트릿이 다루다 취급화되는데 미스야. 그러니까 잘못 다루고 잘못 취급한 거죠. 선물. 왕으로부터 받은 왕에게서 받은 선물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 다룬 거는 심각한 범죄라고. 중대한 범죄야. 어렵다, 어려워. 그죠? 자, even riding it. 심지어, 이때 이분은 심지어 대표 사례야. 이 범죄에 대한 대표에서 심지어 라이딩에 탄 거죠. was allowed. allow가 허락하다죠. 허락되지 않죠. 그래서 흰 코끼리는 거의 useless, 쓸모없는 거야. 그러면 답 나왔죠. white elephant는 쓸모없는 거, 쓸모없는 거. 짐덩어리죠, 짐덩어리. 골칫덩어리죠. 자, 그 표현. 요거도 분사구문이죠? 영국에 도입된, 영국에 소개된 18세기죠. 예. Turn out to be, 이렇게 판명됐네? 유용한 것으로서 설명하고 묘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 costly. 그런 쓸모없는 공공의 건물들. 비용은 많이 들어갔는데 쓸모없는 공공의 건물들을 묘사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다 말이야. 터나웃은 판명되다. 비우스풀 유용한 것. 그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근데 뒤에가 중요하죠. 뒤에가 그죠. 뭐에 대해서 유용한 거냐? describe가 묘사하다 설명하다인데 for 때문에 전 동명사 쓰고 그죠? costly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고요. 그죠? 하지만 쓸모없는 거죠. 그런 공공의 건물들. 우리나라도 있죠. 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드는데 오늘날 그것이 사용됩니다. 뭐 하게 해서? 여기요. be used to 동사 원형은 주어는 동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그죠? 그 어떤 것을 refer to 별표치고 언급하다 지칭하다 말이야. 그 어떤 것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That. Might be costly.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쓸모없어요. 누군가에게. 됐습니까? 비싸고 쓸모없을지도 모르는 그 어떤 것을 가리키고 지칭하고 언급하는데 사용된다 말이야. 뭐가? White elephant. 그죠? 됐습니까? 이게 본문 3에 대해서 이제 화이트 엘리펀트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블랙십이겠죠? 네. 블랙십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